삼매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부활 제4주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제는 좋은 사람 누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이곳에 왔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십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것,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보호막이 되고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버리거나 보호하는 척하며 자기를 챙기고 양들과 머무는 시간을 싫어합니다. 엉뚱한 데 정신을 쏟기에 양들이 아픈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막,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할 존재가 그렇지 않으면 양이든 자식이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희 소고둥지 수녀님들은 꽃씨를 뿌려 모종을 키우더니 거름을 정성껏 배합해서 본 땅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매일 아침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건넵니다. 잘 잤니? 오늘 예쁘게 크고 있구나. 칭찬하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수녀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닐하우스에 상추, 쑥갓, 오이, 고추, 비트, 양상추 모종을 심고 매일같이 인사를 건네며 쑥쑥 자라는 신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죠. 부모의 주름이 펴지기까지는 않더라도 근심을 덜어주는 것은 자식이 제 자리에서 건강히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허물없는 사이, 방귀 터는 사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줄 상대가 있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 좋은 벗, 좋은 부모, 좋은 자식, 또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격을 닦아나가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누군가에게 바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것 좀 해주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요구들이 제 안에서 올라올 때, 제가 그것을 하고 저의 움직임이 아름다운 공명으로 울리도록 힘을 주소서. 허물은 덮어주고 맥빠진 이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가 할 몫을 하며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 봉헌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기 내어 주님을 따르는 봉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어버이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나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힘써서 하는 활기찬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